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ICTK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양자 기술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라는 뉴스인데,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하는 기업인가요? 예, 두 가지가 얽혔네요. 양자 컴퓨터에다가 지금 딥페이크에 대한 그 범죄 혐의점, 네. 그걸 막는 기술에 ICTK의 기술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 예. 두 개가 얽혔네요. 지금 LG전자에서 삼성전자, 샤오미, 필립스 등 천여 개 브랜드 5만여 종, 그리고 수십억 대 전자기기를 한 번에 관리 가능한 스마트홈 플랫폼 애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애톰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두뇌인, 스마트 홈이죠. 홈의 두뇌인 스마트 홈 허브, 홈이를 자체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요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LG전자 제품을 쓰시는 분이랑 삼성전자 제품을 쓰시는 분은 IoT,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플이 다를 거예요. 삼성이 스마트 싱큐인가? 그거 하고, LG가 스마트 싱크인가요? 하여튼 그 어플이 틀리죠. 지금 에어컨이라던가 냉장고, 뭐 세탁기 그 IoT로 조절해서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요즘에?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어플이 틀릴 거예요. 삼성전자 제품을 움직이는 어플이 있고 LG전자 제품을 움직이는 어플이 있을 거예요. 근데 LG전자가 꿈꾸는 건 뭐냐면은 LG 제품을 쓰던, 삼성 제품을 쓰던, 뭐 샤오미를 쓰던, 화웨이를 쓰던 LG전자가 그거를 두루 스마트홈에서 컨트롤 타워를 갖는 것을 지금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한 것, 예를 들어 혼수를 살 때 그냥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LG전자면 LG전자를 그냥 싸그리 샀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일러는 LG 거를 샀는데, 세탁기는 또 삼성 거를 샀고, 전기레인지 거는 뭐 화웨이를 샀고, 에어컨은 또 뭐 다른 샤오미 거 샀다. 그러면 내가 IoT 사물인터넷을 지금 구현을 하고 싶은데 그 어플을 다 깔아야 돼요. 삼성전자 전자제품에 명령을 내릴 때는 삼성전자 어플로 해야 되고, LG전자 제품을 움직일 때는 LG전자 어플로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불편하죠. 네. 내가 하고 싶어도 불편해서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LG전자가 인수한 스마트폰 플랫폼 애톰,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 제품이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이 애톰 가지고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제조사 상관없이. 그럼 나도 제조사가 굉장히 다른 가전제품을 갖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IoT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LG전자가 모든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집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안이겠죠. 보안. 그래서 LG전자랑 같은 계열사인 LG유플러스랑 ICTK랑 양자 내성 암호 PQC 기술이 적용된 자이언트 5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기술이 PUF라는 기술인데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된 칩을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LG유플러스에서는 무선 공유기라던가 CCTV 중계기 등에 삽입되는 보안 칩, 여기에 아까 그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자이언트 5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스마트 미터기에 들어가는 모뎀의 인증 칩 165만 대 납품 이력이 있고요. 이 기술, 이 퍼프 기술이 뭐냐면 이 비아 퍼프, 퍼프도 그냥 퍼프가 아니라 비아 퍼프 기술입니다. 비아라는 단어가 그 비아홀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반도체에서 지금 반도체가 조금 약해져서 좀 그런데 엔비디아와 HBM과 이렇게 쭉쭉 나가서 한미반도체까지 갔을 때 한미반도체가 뭐 그 비아홀이라는 구멍을 뚫고 거기에 실리콘 관통전극을 연결해서 뭐 거기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적이 된 거 아니에요?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비아홀이라는 구멍을 의미하는데 그 반도체 소자 하나를 얘기합니다.
반도체 소자를 아무리 똑같이 만들더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문이 다 사람마다 틀리듯이 비아퍼프 고유 기술을 활용하면은 불가능한 복제 불가능한 신뢰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킹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홈에 지금 적용이 되게 되면은 해킹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연결된 거예요. 딥페이크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민영 앵커님이 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누가 조작해서 얼굴을 따다가 막 이상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기부한 적도 없는데 신민영 앵커님 얼굴을 빌려다가 네. 뭐 내가 이런 어려운 고아원에 기부를 하려니 신민영 앵커님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민영 앵커님이 기부한다고 하니까 다 이제 앵커님이 기부하면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딱 보냈어요. 그게 다 검은 돈으로 가버려서 먹튀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민영 얼굴, 신민영 앵커님의 원래 오리지널 얼굴에다가 절대 복제 불가능한 지문과 같은 암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딥페이크 기술로 어떤 해커라든가 어둠의 세력이 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지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해요.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쓰이던 반도체 소자가 다 다른 그 비아라는 그 기술이 여기 접목돼서 비아퍼프 기술 그리고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한 칩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LGU 플러스의 납품 이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LG전자가 꿈꾸는 스마트 홈의 홈 제국의 세상에서도 결국 LGU 플러스의 이 납품한 레퍼런스가 거기로 이어지겠거니 하는 기대감에 LG전자가 스마트폰 플랫폼 애톰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같이 급등을 한 것이며 오늘 딥페이크 기술 범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책이 나오는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뭐 경찰청도 나왔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도 붙고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ICTK 이 기업이 가진 기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도 또 연결이 되는 회사입니다. 지난 5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2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9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블루 엠텍으로 넘어갈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전 잘 알고 있는데 의약품 팔고 있는 기업입니까? 네. 네. 러브 드럭스 영화 보셨나요? 러브 드럭스. 네. 그 앤 해서웨이랑. 네. 네. 마이크 질라넬이 나오죠. 마이크 질라넬이 화이자의 영업사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잘생기고 섹시하니까 영업사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틱틱거리는 흑인 그 저기도 다 통과를 합니다. 흑인 여직원까지 마이크 질라넬한테 뿅 가가지고 그냥 의사한테 가세요 이래요. 네. 근데 마이크 질라넬 같이 다 그렇게 영업사원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아, 현실에 없죠. 현실에. 네. 그럼 이제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게,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옛날에, 그걸 받아먹은 의사도, 그걸 준 영업사원도, 제약사도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 그거를 했던 이유가 그 영업에 너무 열중을 제약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에 열중하는 거를 이용해서 의사와 의사 사모님들은 온갖 것을 누렸죠. 자기 아들, 딸들의 빨래까지 시키고, 사모님 운전기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약 하나 납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자, 온라인에서 우리도 우리 변화를 보세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부당했던 것들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 남대문, 동대문 가가지고 비싼지 뭐 안 비싼지 알 수도 없는 가격이 투명하지도 않은 가운데 호구 많이 당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뭔 배달의 민족이니 무슨 쿠팡이니 무슨 저기 G마켓이니 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해버려서 제일 싼 거를 뭐 거기서도 사기를 자꾸 치지만 그렇죠? 자꾸 그 엉뚱한 10만 원짜리를 올려놓고 100만 원짜리라고 해놓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조심하셔야죠. 네. 어쨌든 가격 비교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여기 약품계, 의약품계의 쿠팡, 의약품계의 배민 이런 거를 꿈꾸는 업체가 블루 엠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약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블루 엠텍이 운영하는 블루팜 코리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직접 주문을 해서 이벤트도 하고 진짜 소비자들처럼 이게 소비자죠. 의사분들이 소비자예요. 네.
무슨 이벤트를 무슨 이벤트를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미리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더운데 콜드체인 기술이 적용된 차가운 데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면 재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의사 선생님이 먼저 주문하시는 분에게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백신을 빨리 많이 주문하시는 분에게. 그러면은 이 블루팜 코리아에 올려놓은 제약사는 재고를 팔아서 좋고 빨리 처분해서 좋고 네. 의사분들은 할인된 가격에 백신을 들여와서 좋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그 유통을 하면서 유통의 마진을 가져가면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2024년도 6월 달에 의약품 전문 배송 서비스 운영업체 공간 플러스 지분 30.9%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 플러스가 100대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비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블루엠텍이 지금 20대가량의 냉동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 120대가량의 냉동 차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 다음에 7월 11일이라는 1일은 델파이 지분 37.3%를 11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델파이는 뭐냐면 강남 소재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왜 샀느냐? 강남에 병원들이 아무래도 몰려있다 보니 이제 배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민이 가장 많이 지금 잘 되는 게 어디예요? 강남 서초. 배달시켜 먹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면서 배달시켜서 약을 쓰는 의사분들이 여기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 근거리 당일 배송을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약이 필요해가지고 블루팜 코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딱 약을 주문하면은 당일날 강남 여기 부동산 확보한 여기서 날라오는 걸 바로 받는 거죠. 이 물류센터에서 날라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약도 다 반나절 배송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이제 새벽 배송 서비스도 나오고 완전 쿠팡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전에 왜 그 저기 비만 치료제 관련주냐? 네.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를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가 블루엠텍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맞고 있느냐? 위고비랑 제빠운드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으니까 편의성이 증대됐죠. 일라일리의 제빠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9월달, 10월달이면 들어옵니다. 근데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그냥 그대로 블루엠텍에 위고비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만치료제 관련주를 엮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 비대면 의약품 배송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2차 전지 소재 업체이고요. 오늘 장에서 17% 가까이 현재 구간 뛰고 있습니다.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 유진 테크놀로지, 뭐 2차 전지 그런 모멘텀으로 오늘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에 전기차가 캐짐 현상에 빠진 것 플러스 그 청라 화재의 그 어떤 도화선 때문에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좋지가 않고요. 그런 가운데 2023년도 11월에 상장한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주력은 2차전지 노칭 장비 부품인 노칭 금형이에요. 노칭은 말 그대로 선을 긋다라는 의미거든요. 선을 그어주는 거죠. 얘가 선을 그어주면 그 선에 맞게 절단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칭 금형이고 네. 이거를 한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노칭 금형을 이 배터리 회사에 판 다음에는 배터리 회사에서 그게 다르면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까지 담당을 하는 그 부분에서까지 매출이 나옵니다. 삼성 SDI의 노칭 금형을 단독 납품하고 있어서 가장 주력 고객사고요. LG 엔솔도 노칭 금형 부품 중에 60%를 유진 테크놀로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나머지 가장 막내인 SK 에너지의 SK 온 여기도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3사를 모두 잡은 노칭 금형 장비 회사이자 유지 보수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부품 소재 얘기를 했는데 예. 부품 소재에는 요 리드탭이라는 겁니다. 리드탭. 그 우리 요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일반 코드를 생각하면 돼요. 220V 코드 보면은 송곳이 두 개 뽕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 모양 그대로는 아니지만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무슨 각형이든 원형이든
파우치형 이든 형태 상관없이 이제 그 완성된 배터리를 외부랑 전기로 연결해 주려면 뭔가 리드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상어 이빨처럼 이렇게 두 개 튀어나와 있는 그게 리드 탭입니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했다. 그래서 지금 놓친 금형에 완전히 몰려있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리드 탭 부분으로 조금 분산이 되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하여 양극재 3사의 주가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이런 회사들이 미래가 좀 어둡나 이런 것 때문에 유진 테크놀로지도 상장하자마자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번 달 그리고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조금 탈출 뭐 이거를 지금 완전히 갑자기 캐짐 현상이 거치고 우리가 청라화재에서 나왔던 그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한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실력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놓친 금형을 납품하고 있고 또 2차전지 소재인 리드탭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또 반사 수익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